형, 저 서울에서 영덕 왔다 갔다 해요. 저 영덕 살아. 잠깐만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둘, 셋! 다들 진짜 사납게다. 촬영 시작하니까 이제 텐션 올려주시네요. 제주도를 오시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 그쵸, 아무래도 저희 세 명이 너무 요즘 월드스타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를 간다고 했으면서 왜 여기로 모였나요? 오늘 있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석이 형은 또 광주에서 서울로 오시고, 맞아. 저는 또 일본에서 은상이도 브랜뉴에서 오고 그랬죠. 밥 한 끼라도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포장은 했지만 저희가 준비 마이볼 PPL이 들어와가지고 셋이 이렇게 다시 뭉치게 됐어요. PPL 나와주세요. 좀 빨리 마셔서 살짝 나간 상태로 하고 싶어요. 예능 패치가 덜 돼가지고. 밥 먹고 먹으면 안 돼? 짜조 하나랑요. 퍼보 하나랑요. 분짜 하나랑요. 분짜 하나랑 검승 하나 주세요. 네. 뭐하고 지냈어요 형은? 난 광주에서 뭐 촬영하고 딱 보니까 네. 우리가 시간 스케줄이 안 맞는데 네. 시청자들의 원성을 못 이겨서 어떻게든 한 번은 모여야 되니까 부르신 것 같은데 나는 어제 밤에 왔고 오늘 네. 새벽에 다시 가. 네. 그러니까 잘해줘, 알았지? 잘해줘요? 형 정신 좀 놔야 될 것 같아. 이제 너는 뭐하고 지냈어? 그냥 잘 쉬고 있어요. 음악 작업도 하고 또 다음 나올 진짜 며칠 전에 완전 감동이었던 게 은사이가 뭐 하고 지내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보고 싶어라는 단어에 내가 힘들다라는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나도 전화해가지고 뚝딱 나를 위한 곡을 써줬어요. 거의 그 자리에. 그리고 한 3일 뒤에 그거를 완성시켜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파일. 근데 들으면서 눈물을 찌르르르 흘려서 눈물 셀카를 보내줘. 그리고 형이랑 또 그 접점이 생겼어요, 제가. 뭔데? 최근에 MBTI가 INTP로 바뀌었어요, 제가. 형이랑 똑같은 걸로. 좋다. 우석이 형은 너무 싹티다. 아, 저 그 댓글 엄청 많이 봤거든요. 형 기억나는 게 선녀의 몸에 담긴 나무꾼의 영혼? 아, 맞아. 그런 댓글 진짜 많았어. 근데 그거 너무 공감해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우석이 형처럼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 외모의 꿈이 맞아. 되게 쾌남으로 맞아, 나온 맞아. 거예요. 그 은상이도 되게 은상이처럼 나왔어. 그래. 형, 할 일이 없어. 하지 말고 밥 먹으면 돼. 형, 그래도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노력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람쥐.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돼지갈비 같아. 돼지갈비야? 아, 돼지갈비야? 우연히 저희 할머니가 100만 되면 제주도 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제주도 사시거든요. 아, 우리 집을 와야 되나 막 이 고민을 엄청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할머니. 할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외모의 꿈에서 우리 못 보내준 거. 형 무슨 소리예요? 우리 겨울에 간다니까요. 이번 여행 온 거 아니었어? 우와, 감사해요. 동남아 여행 시켜주셔서. 사이공까지 이번 겨울인데? 우리 할머니 집 가자 진짜. 진짜요? 근데 할머님은 괜찮으시대? 아니,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진짜? 우리 보고 싶으시대? 막 인테리어도 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도와드려야지. 집 자랑할 생각에 주무신 거야? 이거 편집해. 은상아, 우석이 형.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목이 좀 메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짠! 한국인만에 맞춘 진빔 하이볼. 자, 레몬 맛이 있고 자몽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드실래요? 나 저 뒤에 숨겨놓은 레몬 하나 줄래? 오, 근데 이게 제일 차가워. 너 뭐 자몽. 자몽? 네. 더 시원하다. 그럼 난 뭐 먹지? 섞어 먹어야 돼. 자, 짜마짱. 자! 진빔 하이볼. 맛있다. 맛있다. 그죠? 맛있다. JMT. 너무 맛있는데? 먹어봐, 레몬도 맛있어. 느낌 너무 달라. 이거는 하이볼 맛이 조금 더 나고, 이건 레몬 맛이 좀 더 나서 좀 더 상큼한 느낌. 마라샹궈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마라샹궈를 싸서 먹어봤어? 그게 진짜 맛있어요. 너가 알아낸 거야? 제가 알아낸 거죠. 먹어볼게. 의외의 조합이 있다면 약간 해?
회? 어, 회 좋다. 회 먹다 보면 이제 상큼한 거 이렇게 먹고 먹으면 다시 입가시면 되잖아. 레몬 섞인 위스키 느낌으로. 약간 뭐 치킨 같은 거는 이 자몽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짠! 유! 좀 튀겨야 되는 거 아니야? 짠할 때. 하나, 둘, 셋! 짠! 아우! 이러려고 그런 거야, 지금. 나 지금 순간 워터밤인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워터밤 가야지, 안 가? 가고 싶어! 그치, 가야지! 자, 우리가 여행을 함께 가는 게 처음이잖아요, 셋이서 가는 게. 그래서 우리의 여행 성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질문지 주세요. 나는 여행 가서 무조건 좋은 호텔. 게스트하우스도 낭만적. 하나, 둘, 셋! B! A. 너 B야? A. 뭐야? 은사, 긴장하지 마.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야, 은사아! 그럴 땐 진비마이보를 마셔! 아유, 긴장 많이 했네. 아. 땀이 날라가지고. 오늘 베트남 와가지고 긴장 많이 했구나. 땀이 너무 날라가. 확실히 베트남이 더워. 더위를 확 날려주네. 그치. 왜 A예요? 뭔가 게스트하우스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바닥이 생각나가지고. 자는 게 좀 중요해가지고. 너 게스트하우스 많이 안 가봤지?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어. 게스트하우스가 왜 낭만이 있냐면은 제가 이거 안 가봤는데 네. 이제 침대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공용으로 쓰는 건데 밤에 파티를 한다. 맞아! 난 그게 너무 해보고 싶어! 이제 여행객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 혼자 있고 쉽지 않지. 쉽지 않지만 그 낭만이 있냐라고 맞아. 봤을 땐 낭만이 있긴 하지. 맞아. 각자 알아서 공금 걷어서. 자, 하나 둘 셋! A! 난 C 같은데 C. C는 뭐예요? 나는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의 재력에 따라 달라져. 내가 제일 많이 번다. 네. 보통 내가 제일 많이 내고 나보다 위거나 이제 비슷하다. 그러면 더치페이 합니다. 그냥. 형! 형이랑 여행 다녀야겠다 이제! 각자 알아서가 좀 뭔가 차가워 보여. 나는 C! 공금도 안 걷고 각자 알아서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편한 대로. 야 이거 내가 살게 다음에 네가 사.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카드 뽑기 하자, 카드 뽑기. 어! 너무 좋다! 우리들 중 거 하나랑 네모의 꿈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카드에 힘을 엄청 많이 아, 이렇게 꽉 엄청 많이 못 빼게 절대 못 빼. 그럼 약간 이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다 내 몸에 꾸면서 내면 우리가 좀 눈치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근데 형 요즘 커피가 더 비싸요. 아 우리 50만원짜리 다금바리 먹어. 우리 밥 한번 먹고 제주도에서 아 돌돈 정도 먹어줘야지. 커피 정도 우리가 사는 걸로 목적지까지 걸어가며 주변 구경. 무조건 택시 타고 빨리. 하나, 둘, 셋. 에이. 아니, 택시 타고 구경해. 주변. 나도 그 생각하긴 했어. 가서 뭐 근처에 살짝 걷는다든지. 근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란 말 있잖아. 걸어가면서 천천히 이곳저곳 보면 더 많은 게 보인다. 근데 택시 타고 쑥 지나가면 그냥 싱밖에 안 돼. 좀 느리게 가달라고. 걸으면 그 감성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 더 갈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그렇네. 택시 타고 빨리 가서 거기 주변을 돌면서 이제 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기를 자세히 보고 주변 길거리는 똑같아야 제주도 가도 그냥 여기랑 똑같아. 논현동 길거리랑 우리 렌트하면 되잖아. 내가 운전해줄게. 네, 둘 다 그런 눈빛으로 믿을 수 없다는. 형, 저 서울에서 영덕 왔다 갔다 해요. 아 차로. 진짜? 응, 4시간. 너 영덕 살아? 잠깐만요. 그니까 이게 유튜브라서 장난을 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장난을 친 거지. 너 영덕 살잖아. 통영이 아니라 영덕? 그 영덕 그 되게 유명한데. 통영 아니었어? 미친 사람들아. A. 새벽 6시 조식부터 시작? B. 오후 12시 점심부터 시작. 하나 둘 셋. B. B. 우리는 B. B. B급 인생. 자, 다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저것도 약간 근데 갈리는 것 같아. 전날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로 갈리는 것 같아. 술을 안 먹었으면 형 새벽 6시에 일어나. 근데 기왕 하루 놀러 간 거 술 안 먹었으면 A 해볼만한 것 같아. 그럼 3박 4일 내내 새벽 6시? 아니 3박 4일 내내 술 먹을 거라. 근데 B라고 나는. 근데 난 은상이 A일 줄 알았어. A는 너무 일정하는 느낌. 뭔지 알죠? 그냥 좀 늦잠 자고 여유 있게. 근데 둘 다 아이잖아요. 내가 하루에 정해진 체력이 있어요? 있지. 진짜? 나 이거 오기 전에 다 썼어. 나 오면서 썼어. 광주에서 여기 오면서. 난 하루에 체력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너 무한이야? 체력이? 네. 진짜? 대단한데? 내가 이만큼의 체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 기준이 없어. 그만 써야겠다 싶을 때 없어. 그만 써야겠다 싶을 때 잘 때. 자야 되니까. 자, 바로 숙소로 돌아간다. 이왕 왔는데 힘내서 더 돌아본다. 하나, 둘, 셋. B. 난 C.
대세에 따른다. 어, 뭘 자꾸 하나를 추가하는 거야? A랑 B지 고르라니까요, 형? 화내지 마세요. 나 너네랑 가면 너네가 B면 B에 맞출 수 있어. 근데 돌아가자는 애들이 많으면 난 돌아갈 거야. 대세에 따른다. 완전 C다. 욕한 거야? 아니. 막 내가 진짜 지쳐도 아 그래도 왔는데 끝까지 보자 해서 더 보는 스타일. 나도 형이랑 같아. 만약에 저게 같이 왔다면 난 B. 나는 다 따라줘. 만약에 A가 많으면은 야 그래 야 다 똑같은 인터넷 치면 다 비슷하게 나와. 개꿀. 너네가 B야 그러면 야 기억 안 된다 한번 돌아보자 이러고 도는 느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를 갔을 때 내가 의견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낸다 그럼 다 따라줄 거 아니야. 그치. 너무 행복한 사람들과 여행을 하는데요. 하나 둘 셋 풍경사진. 오, 일단 둘 다 잘 안 찍는데 그냥 그나마 인물이 좀 그러니까 친구 찍어주는 게 좀 더 뿌듯할 것 같아. 풍경은 어차피 친구 찍을 때 뒤에 나오잖아. 아니지 그거랑 다르죠. 풍경만 딱 찍는 거랑 사람이 있는 피사체에서 찍는 거랑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포대에 놀러 왔어. 네가 찍은 경포대보다 인터넷 경포대 찍은 게 더 멋있어. 아니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형. 내가 찍어서 내 추억이 여기 메모리에 딱 그러니까 추억과 딱... 의미를 담기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가? 하나, 둘, 셋, A. B. 이게 확실히 J랑 P랑은 다른 느낌?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한 명 있어야 돼. 셋 다 일단 누워서 생각하면은 한 명 씻어야 되는 게 없어. 한 명 씻어야 돼. 맞네. 얘가 씻고 우리 둘이 누워. 아 힘들다. 아 하고 있다가 이제 얘 씻고 나오면 이제 그다음 씻고 싶은 사람 씻고. 그렇네. 최적의 모임인 거지. 열어만 나요. 나도. 나 열어만. 딱 열고 끝. 어 나도. 그때 필요한 것도 꺼냈어. 오 나도. 너는? 뭐 숙소 갔다. 그러면 수납장을 먼저 보고. 수납장을 먼저 봐? 거기에 옷 빼서 넣고 정리해놓고. 옷을 개서 넣어? 네 그냥 에? 다 빼요. 그냥 꺼내서 입으면 되잖아. 아니 캐리어에 이미 개어져 있잖아. 어차피 닫아놓을 거니까. 와우 쩐다. 어,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이 리액션? 방금 나왔어. 프리스타일이야. 잘한다. 고마워.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영상 해줄까? 안 하고 싶어. 와우 한번 해봐. 안 하고 싶어. 한번 해줘. 옷도 빨간색 입고 왔는데 한번 해줘.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캡처 타임 하자. 오케이 한번 하자 한 번. 자 하나 둘 셋. 와우. 개무액금 15화 댓글 읽기로 넘어가볼까요? 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 셋 조합 되게 특이하다. 강력한 공격력 우석이와 전혀 타격받지 않는 동표. 두 사람의 모든 걸 잔잔히 흡수하는 은상. 기분성 미친놈이다. 기승선 소주가 웃기다. 짜랄까 동표야? 동표가 귀여워서 빵 터졌다가 같이 은상이한테 장난치려고 표정관리하는 우석이가 너무 귀여움. 단체티도 만들어줘요. 네모의 꿈 제작진분들 제주도 비즈니스 꼭 준비해주시고 호텔은 5성급으로 스위트 이상으로 준비해주시고 렌트도 포르쉐 이상급으로 준비해주세요. 제작비는 2,000만 원 이상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 달려있네. 아 그래요? 야 많지 않아? 진지하게 100만 뷰 찍으면 그 이후로는 10만 뷰당 멤버 한 명 추가 섭외 안 될까요? 아 근데 지금 아니, 118만이라 한 명밖에 섭외 안 돼요. 도현이라고요 도현이. 아, 댓글이 다 비슷비슷해. 나 그거밖에 없어. 선녀의 몸에 갇힌 선녀의 몸에 갇힌 나무꾼 자. 거짓말 탐지기 할래요? 자! 난 네모의 꿈에 나온 걸 후회한다. 제주도 따위 가고 싶지 않다. 잠깐만 질문은 따로 해. 아 제주도는 가기 싫은데 네모의 꿈에 나온 걸 후회는 안 하는 거. 어쨌든 네모의 꿈? 네모의 꿈에 나온 걸 후회한다. 아니다. 오! 자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 제주도에 가고 싶지 않다. 아 애매한데. 가고 싶다. 오! 정확하네. 아, 동표 해보자 동표. 저요? 자. 너무 꽉 누른 거 아니에요, 형? 그럼 뺄지도 못해. 나는 우석이 형이 만만하다. 조금? 솔직하니까. 맞아. 진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야, 우리다가 진실만 말해. 거짓말 말해보자. 인상아, 네가 거짓말 말해봐. 네. 그럼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때 우리 네모의 꿈 처음 같이 찍었을 때 워터풀 불렀을 때 그게 아직도 왜 웃긴지 모르겠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아니다. 뭔 소리야? 모르겠다고? 알 것 같다?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다. 아니, 네, 모르겠다. 오케이. 모르겠다. 네, 고장났다. 그만하자. 고장났다. 어, 형! 아니, 아무리 고장났다고 해도 이걸 다 부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고장났다. 야, 건전지 다 달라고 고장났네. 건전지 다 같은 거 써야지. 제주도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거 딱 하나씩만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난 낚시하고 싶어, 낚시.
낚시 할 줄 알아요? 도수 너무 많이 나왔어. 난 낚시 옛날 영덕에 살 때 많이 하려고 다녔는데 근데 맨날 불가사리만 잡았어. 이게 더 힘든 건데 불가사리 잡았어? 불가사리만 잡히던데? 은사이 뭐 하고 싶은데? 저도 근데 바다, 바다인데 바다. 아무 말 없이 바다 봐도 좋을 것 같아. 말 없이 갈 수는 없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바다 보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힘들면 현생이.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 90%는 바다 보고 싶어요. 이거 썸네일이다, 그치? 야, 여기까지가 썸네일이지. 이거 썸네일. 3초, 3초 홀드 하세요. 알았어, 하나, 3초 홀드, 둘, 하나, 셋. 하나, 웃을까? 그래서 형은 바다에서 돌돈 먹는 거? 아니, 아니. 그냥 바다 보고 낚시하고 싶다. 아, 낚시하고 싶다고? 취했나 봐. 어떡해. 딘딘. 너는 뭐 하고 싶어?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 한라산 갈까? 한라산? 같이 가주는 거 골랐지 않아요? 응? 시 그걸 한라산이라 말을 안 했잖아. 아. 한라산일 경우는 제외해야 돼. 12월 31일 새벽에 일출을 보는 거야. 한라산 올라가. 아니 근데 내 삶도 가파른데 산까지 가파른 필요는 없잖아. 지금 내 인생도 등반하기가 어려운데. 캠핑하고 싶어. 카라반에서 우리 다 같이 자는 거야. 바퀴 달린 집처럼. 캠핑카를 진짜 막 엄청 큰 거였지. 우리는 그럼 씻고 알아 내리기만 하면 여행진 거야. 너무 좋다. 다시 타. 그다음 술 한 잔 먹고 다시 내리면 또 여행진. 그다음 또 다시 타. 내리자마자 식당이야. 너무 좋지. 그냥 나가면 바닷가 앞이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장소가 바뀌는 매직을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좋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말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근데 스케줄을 진짜 맞춰주셔야 돼. 그럼 저희 야 근데 베트남 좋던데. 베트남으로 갈래요, 형? 베트남 바람 푸른색이야. 근데 우리 지금 베트남 아니야? 우리 지금 베트남이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베트남 음식점이지 지금. 여기 논현동이야. 형이 아까부터 베트남이라며. 맞춰준 거 아니야. 가는 거 얘기할 땐 제대로 해야지. 여기가 진짜 베트남이면 착각하시면 어떡해, 제작진들이. 그럼 마음속으로 어, 우리는 베트남 보내줬어 이러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논현동 왔는데 8시간 왕복. 네, 가야지. 은성이 할머니네. 인테리어 보러 가야지. 아니 근데 진짜 잠을 거기서 잘 수 있어. 카메라도 괜찮아? 괜찮으실 거. 몇 평이요? 에이 진짜 짠. 아니 궁금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진빔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가기 전에 우리의 좀 성향을 또 파악해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너무 그 영상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조금 많이 지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밥 먹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잘 먹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불편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불편하면요? 불편하면 은성이는 빨리 자리를 뜨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 맞아요. 아니면 말을 거의 아예 못하는. 아예 안 했잖아 거의. 근데 여기서도 너를 말을 많이 다 나가! 나가! 카메라 꺼! 제주도 진짜 가는 거죠? 제주도를 가게 된다. SNS에 그 티켓을 올리자. 올리고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래 걸린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만나요. 안녕. 끝난 거야? 2차 갈까요 이제? 형 광주 몇 시에 가요? 새벽 2시. 오! 9시쯤에 끝내드릴게요. 갑시다. 그 2차부터는 카메라는 없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하나, 둘, 셋!